제가 눈알지 어떻게 합니까? 자, 첫 번째 분. 오빠일 수도 있고 그런데. 첫 번째 분. 첫 번째 분. 자, 먼저 보겠습니다. 오!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역사분인데. 네네. 마음에 드세요? 맥댐에 야, 나랑 아이템이 너무 차이 나는데? 아, 진짜요? 자, 그런데 우리 범인님이 검사로 플레이 하실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직업이 겹치면은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검사분들은 죄송하지만 검사분들은 네. 죄송하지만 안 되고요. 네. 이분 역사분 마음에 들어. 이분 역사분 마음에 들어. 네. 이분 자 면접 통과. 축하드립니다. 통과된 파티 초대해 주세요. 파티 초대. 통과된 분은 파티 초대를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 파티 네. 초대 받으세요. 아이고 첫 면접에 바로 입사를 하셨어요. 자 파티 받으시고요. 네. 자 마우스는 좀 이따가. 올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오예. 자, 다음 분 굉장히 댓글이 많군요. 역사분 됐으니까 다른 클래스 분 많이 지원해 주세요. 자, 네. 어디 보자. 자, 한주 게시글 좀 읽어주고 좀 그러세요. 아, 게시글을 지금 자체 필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네, 범인님 그 범인님 속상한 댓글이 많아가지고. 자, 기공사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체 필터링 중이에요. 네. 우리 추비님, 오, 어떻게 공격력. 면접관인데요. 좀 네. 면접 보는 기준이 있으세요?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네. 이 핏빛 아이템이 맞춰져 있는지, 네네네, 네, 맞춰져 있는지 확인하고요. 그다음 부패도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이템이 어느 정도 파밍이 되는지에 따라서 숙련인지 아닌지가 대충 알기 때문에 네. 자 이분 추비님 추비님 면접 통과. 아유. 면접 통과 오늘 네. 저랑 함께 PP상황 공격에 기공사님이신 것 같아요. 네 기공사님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파티 초대 받으시고요. 네, 범인님은 검사로 플레이하시고 네 저는 검사입니다. 역사님 자, 기공사님이 모였고요. 네 보였고요. 자, 마지막 한 분 네 암살자님이나 뭐 소환사님이나 그건 제 마음입니다. 자 네, 여기 보시면 권사님을 이제 모집하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오늘은 네. 권사 쪽으로 한번 제가 볼게요. 네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면접 보시려고 여러분이 이렇게 곱게 대기하고 계세요. 오. 네. 네.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까? 어디 보자. 네. 제압할까? 제압할까님 한번 볼까요? 자, 제압할까님 면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근성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무기 뭔지 아세요? 근성. 같은 무기긴 하지만 네네. 이 글씨가 써 있는 무기 뭔지 아세요? 해무진 처치하고 얻은 어기 네. 해무진 처치하고 얻은 일캐. 1표로 1캐 하면 주는 무기죠. 네, 그 20개를 모으면 네. 교환할 수 있는 무기인데 네, 수리는 좀 하셔야겠는데 내구도가 네, 없으시네요. 수리는 많아서 자 제압할까님 20일 공들이는 거 생각해서 제압할까님 면접 통과. 네 그래서 마지막 권사님까지 네 제압할까님까지 파티 모집했습니다. 자 박수 축하드립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제 앞에 갈까요? 네. 저 앞에 오셔서 리드에서 가주세요. 네, 좋습니다. 제가 그러면 자, 따라오세요. 따라서 이렇게 해서 오늘 핏빛상황 네. 네임드 공략에 성공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범인님 1네임드는 어떤 게 나오죠? 1네임드는 맹도각이라고 천장 막 달라붙는 그 좀 스파이더맨 같은 애놈이 있어요. 제가 솔직히 맹도각이 제가 기공사를 플레이하는데요. 네. 맹도각이는 이제 클리어를 하고 그다음에 그 법기 운전 정용기에서 법기 운전 하다가 끝났거든요. 자, 그럼 이분들이랑 오늘 네, 좀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네, 오늘 이분들이랑 음성톡 하면서 음성톡 가능하나요? 좋습니다. 음성도 제가 열어드릴 테니까 바로 욕설을 한다거나 이상한 서로 소리하면 바로 나갈 거니까 끄어버릴 거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음성 다 켜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희한테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성 보인다. 자 일단 네. 어느 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너 소개하라고 너 소개. 아, 왜 그러세요? 저기, 네, 그러니까 그 어느 섭에 뭘 키우고 있는 유저입니다. 아이디까지 공개해 주세요. 지금 범인님이 아 지금 어느 섭에 뭘 키우고 있는 유저입니다라고 범인님이, 네.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불소 TV 끄세요. 불소 TV를 끄시고 네, 불소 TV는 네. 게임 내 안에서만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네. 네. 기공사 키우고 있고 태산 북두 서버입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추빈님이었습니다. 네, 반가워요. 네, 우리 추빈이었고요. 저 다른 분은 마이크 안 되나요? 아니요, 저요. 됩니다. 깜짝 놀랐어. 네, 어느 서버에 뭘 키우고 아이디까지 네. 부탁드릴게요. 태산 북두 권사 키우고 제압할까입니다. 네, 태산 북두 권사를 키우고 제압할까님. 자,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마지막 역사님. 마이크 안 되세요? 마이크 안 되면 꺼버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이크 끄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잠시만요라고 하셨어요. 잠시만요. 오케이. 잠시만요. 네. 마이크 했어. 오케이. 역사님. 역사님. 들리세요? 크게. 아. 네, 역사님 들립니다. 네, 역사님 크게 말씀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태산북대 서버 끼고 있는 네. 글러브입니다. 아, 글러브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네. 핏빛 상황하고 공략을 부탁해 같이 하시는데 자신 있으세요? 자신 있으세요? 네, 자신 있어요. 아, 자신 네, 자신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네. 제가 먼저 입장하면 따라서 입장해 주세요. 아시겠죠? 네. 네. 네, 자, 네. 렛츠 고고팅!
자, 들어갑니다. 주공사분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네, 일단 다시 한번 전화 같이 파티에 당첨되신 분은 부스터 TV를 꺼주시고 음성 채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저분들이 음성 채팅이 되니까 공략에 대해 유저가 유저에게 알려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많은 팁부터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저는 그래픽을 소리를 또 들리면 안 되니까. 불스 TV. 예. 네. 불스 TV는 그럼 플레이할 때 좀 꺼주시는 게 좋은가요? 네, 플레이할 때. 아니, 꺼진 게 아니라 소리만. 소리만 꺼주. 화면은 그대로 띄우시고요. 소리만 조금 꺼주세요. 네. 그러면 1랜드 맹독 아기를 처치하러 네, 1랜드 앞에 왔습니다. 우리 가족분들이 가고 계십니다. 네, 렛츠 고고씽! 자, 잡으세요. 제가 건사님이 앞에 갑상하고 오늘 또 저의 또 현란한 컨트롤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 오늘 이제 막 나가고 자, 희영이 궁금하고 있으면 잘 모르잖아요. 바로바로 질문해주면 우리 유저분들과 저랑 함께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맹동하기를 저는 헤딩을 했거든요. 아, 예, 예. 그리고 피크 상황은 하루에 한 번밖에 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좀 매트리가 있죠. 네, 근데 네. 저는 용맹경진 서버에서 하는데요. 저희 서버는 또 사람이 조금 없어가지고 네네. 헤딩값도 없고 저는 또 문파도 없고 이래서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아요. 빨리 네. 깨서 저도 아이템이랑 무기 좀 먹고 싶거든요, 보패랑.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화면을 못 본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게임에 좀 집중을 해서 여러분들께 정말로 네. 산낱이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권민이 말씀 천천히. 자, 지금 네. 앞에 마그마에 와 있거든요. 이 몬스터는 네, 이 몬스터는 지금 중간 네임들로서 요거를 잡으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기공사님? 기공사님? 이거 잡으면은 네. 다음 네임도 갈 수 있는 길 문이 내려와요. 아, 다음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요? 네, 저기 지금 다리가 올라가 있는데 네. 저 내려와요. 아, 마그마를 잡으면 내려온다고요? 네. 그러면 우리 추비님께서 선타 렛츠고? 탱? 뭐라고요? 탱탱 선타 렛츠고 먼저 가라고. 탱? 여자를 먼저 보내는 남자의 마음. 예, 탱해주셨어요 지금. 좋습니다. 자, 우리 신나게 한번 깨보도록 할게요. 이 마그마는 뭘 좀 주의해야 되나요? 우리 역사님. 역사님? 이거는 네, 이거 잡을 때 주의점. 틱 같은 거 있다면? 특별한 건 없고요. 네. 마그마가 가끔가다 손을 올리면 바닥에 불이 네. 생기거든요. 아, 손을 올리면 바닥에 불이 생긴다? 네네. 그때를 잘 피하시고 그러면 그냥 딜을 하시면 돼요. 아, 극딜을? 지금 역사님께서 장악을 해주셨어요. 네. 저 지금 찌르기로 극딜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무슨 극딜? 영혼을 담은 극딜. 영혼을 담은 극딜. 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런 건 들어봤어요. 영혼의 극딜 들어봤자 일단은 시원하게 잡았고요. 네, 좀 약간 뭐야? 잠깐 우리 소리 때문에 잠깐 세팅을 살짝만 할게요. 네, 좋습니다. 네. 자, 지금 마그마를 잡으니까 다리가 내려왔네요. 네, 정말로요? 왔어요. 다리가 내려왔네요, 그죠? 네. 네, 좀 대답 표현해서 제가 너무 시끄러우시죠, 주님이. 방송을 제면 생각하지 마세요. 흥분해서 그래, 흥분해서. 저 흥분했어요. 저 네. 괜찮죠? 저 이쁘죠? 네. 울며 겨자 먹기로 이쁘죠? 그럼 이분께 이쑤시개 두 개 드리겠습니다. 네, 범인님 우리 댓글 20만. 인증샷 올려요, 받아서. 인증샷 받아. 안 보내줄 것도 뭐 인증샷. 댓글 20만 개 돌파했어요. 좋습니다. 추비님은 나이가 몇 살? 저는 밀렸네요, 추비님한테. 추비님 나이 몇 살? 네, 여자의 나이를 왜 물어보세요? 여자의 나이는? 잠깐, 그럼 저 결혼했어, 안 했어, 이것만? 아, 노 코멘트야. 아, 노 코멘트. 난 그런 코멘트 싫은데. 알았어요. 노 코멘트.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요건 또 뭔가 좀 중간 내용들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건사님. 이거는 네임드 중 하나고요. 네, 네임드 중 하나고. 그 손을 올리면은 얼음 바닥을 생성하거든요. 아, 네.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아, 얼음 손을 올렸을 때 얼음 바닥이 생성된다. 요것만 조심하면 된다. 네, 저희 지금 제가 시청자 한 줄 게시판 저희 보고 있는데요. 이거는 너무 의견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우리 범인님한테 또 제가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범인님 오늘 조금 살살 해주세요. 너무 흥분을 가라앉히시고요. 지금 범인님 오늘 너무 흥분하셨는데요. 천천히 릴렉스 네, 목소리도 좀 작게 워워 해서 방송을 해주세요. 네. 건의가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런 의견들은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초안사 절대 무시 안 합니다. 저도 자 말씀드리는 순간 우리 아칸을 잡았습니다. 네. 저도 부캐릭으로 소환사를 열심히 키우고 있는데요. 네. 고양이 때문에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렇게 플레이하는 재미가 더 있더라고요. 자 어떻게 지금 이거 용혈문을 타고 용맹을 타고 가면 되는 건가요? 네, 용맹 타시면 돼요. 아 좋습니다. 네 지금 지금 맹동하게 가는 길이 좀 긴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오늘은 뭐 버그 있으면 버그 시원하게 말씀드리고 그런 거 오늘 허심탄회하게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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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그 있으면 시원하게 얘기해요. 캐릭 정지 안 당하니까. 자, 좋습니다. 지금 앞에 쫄르게 처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여러분들 그 지금 저랑 같이 파티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 해무진을 한 번에 한 번밖에 못 돌잖아요. 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먼저 우리 역사님.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생각이 없고. 자, 우리 그러면 기용사님. 기용사님. 조금 아쉽기는 한데요. 아, 조금 아쉽다. 아, 솔직히 네. 마음 같은 욕하고 싶은데 지금 좀 약간 필터링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지 같은 게 할 거 들을 게 없는데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죠? 우리 권사님 시원하게 말할 것 같아요. 아닌데요? 우리 권사님. 너무 할 게 없어서 부캐 키우고 돼요. 너무 할 게 없어서 부캐 키웠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야 지금. 컨텐츠 너무 없어. 기공사님 아파요. 기공사님 지켜주세요. 내가 안 지킵니다. 알아서 챙겨 주시겠죠. 기공사님 물약 빠세요. 네. 네, 물약 먹고. 자, 이 4분위는 뭔가요? 자, 우리 기공사님 제가 한 명 씹어드릴게요. 말을 못한다 이분들. 이분들이 아, 걔는 중간에 그냥 네. 통 잘 안 잡는 앤데요. 네. 지금 방송이라 잡는 것 같고요. 네. 아, 원래 안 잡는데? 네. 네. 그러면 이거 지나가거든요, 잡고 안 잡는 보통. 방법도 알려주세요. 그냥 달려가면 돼요. 그러니까 달려가는 위치는 네, 딱 가서. 왜냐면 네. 이런 거 잡으라고 만들어 놓은 걸 안 잡고 지나갈 수 있게 만든다는 거. 이런 것도 지금 문제 아니에요.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아, 상관없다는 거 지금 말씀해 주겠습니다. 지금 나는 지금 님 도와주고 싶은데 지금 님이 나를 안 도와주고 있어요. 네, 잠깐 예, 플레이 하시는 동안 제가 아까 전에 네, MBC 성대모사 이름 맞추기 네, 문제를 4분에 잡으면 여기 상자 4개 중에 하나 불 들어오거든요. 아, 그럼 우리 여자분 추비님 먹으세요. 말도 안 하지 먹으려고 그러네? 먹으세요. 아, 이거 같이 먹는 거. 근데 어차피 돈밖에 안 나와요, 거의.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먼저 진행 좀 할게요. 네, 희영님. 네, 근데 네, 돈 이제, 나왔어요. 네. 벌써 저희 게시판에 정답을 맞춰주셨어요. 이거 벌써요? 깨알같이 맞춰주셨네요. 야, 또 맞히는 분이 있네. 해야님 정답은 네, 아직 공개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직 지금 첫 번째 분이기 때문에 해라님이 정답을 맞춰주셨고요. 자, 박수! 이런 게 뭐가 나가나요? 랜덤 이상 상자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너무 축하드려요. 박수. 아, 감사합니다. 그래도 맞춰주셨네요. 별로 안 비슷했는데 감사합니다. 네. 자, 좋습니다. 자, 지금 왔는데 우리 아까 역산 이 몹을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맹동하게 가는 길이 좀 기네요? 네, 이제 네 얘기해 주세요. 지름길로 이제 네, 지름길로 가요. 네. 자, 우리 추비님이 말씀해 주세요. 남자 목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아, 넘어오시네. 아, 너무 아예 괜찮다. 아, 제가 아, 역사님과 권사님을 대표로 일단 애드난 거 잡아요. 고민님 진짜 너무 시끄럽죠? 역사님? 권사님? 내 편 좀 자, 지금 열심히 잡고 있습니다. 네, 권사님? 역사님 말을 크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예. 안 들리시나? 말을 크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어떻게 가나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권사님 어떻게 가요? 여기를 그 좀 빠른 길로 갈 수가 있거든요. 아, 빠른 지름길이 있나요? 네. 승천비 사용하나요? 여기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서. 우리 제압할까님이 좀 리드 좀 해. 리드 좀 해주세요. 길 안내해주세요. 그 경공을 이용해서 이쪽으로 예. 건너편으로 경공을 이용해서. 네. 저도 네. 이렇게 플레이 하다가 이렇게 친절하신 분들 파티원들 만나면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좋습니다. 자. 다시 또 건너편으로 가고. 아, 또 여기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아, 범인님 다 아시면서 왜 모른 척하세요? 아, 저는 오늘 시청자분들이 시청자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아. 네, 좀 약간 빠져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되나요? 우리 추비님. 네, 저 반대편으로 가면 되는데요. 네. 왼쪽에 지금 쌓여있는 박스 쪽으로 가면 보이지 않는 벽이 있어서 네. 바닥으로 추락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약간 곡선으로 도셔야 이렇게. 돼요. 곡선으로? 네. PP 상황을 되게 잘하시네요. 하루에 몇 번씩 이용하나요? 한 번이요. 나 또 이렇게 또 버스나 돌리는 줄 알았죠. 안 속네요, 추비님? 좋아요. 좋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맹도하기 좀 온 것 같은데 요것도 네. 잡는 법이 있다면서요. 우리 네. 역사님. 역사님. 여기서는 네. 이공사나 검사 원거리 계열이 네네. 저기 앞에 브루가 브루라는 애가 있거든요. 네. 네, 저거를 한 대를 치면은 제가 따라와서 이쪽으로 와요. 네. 네. 우리 역사님 목소리 여기서... 좀 작아요. 좀만 크게 해 주세요. 아. 잠시만요. 네. 지금 잠시만 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 기공사님 설명해 네. 주세요. 네, 여기. 네. 뭐지? 제 이름들이 뭐지? 부루랑 곰 두 마리가 같이 오거든요, 세 마리가? 네네.
그럼 3마리를 그냥 모아서 때려잡는데 곰 같은 경우에는 얼음 공격을 써요, 바닥에다가. 아, 범위 공격? 그거, 네. 얼음 계열로 공격 스킬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브루가 독계열 공격 스킬을 써요. 네. 바닥에 깔리는 거 피하면서 그냥 잡으면 돼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알려주신 방법대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저 선우 누가 가나요? 제가 갔다 올게요. 아, 예, 좋습니다. 아, 우리 추비님이 뭐 여성분이 유저인데 굉장히 대담하세요. 아, 네. 저는 이제 범인님이 아까 그러셨잖아요. 네, 독 깔려요. 범인님은 유저 네? 입장에서 얼음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유저 입장에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방송을 진행을 하시는 거 보면 하나도 유저 입장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유저분들이 지금 범인님이 지금 너무 조금 방송이 흥분했다고 아, 좋습니다. 여러분 좀 죄송합니다. 속상한 댓글을 많이 올려주시니까 이거는 범인님이 조금 네. 좀 제가 가라앉히고 좋습니다. 좀 제가 지금부터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부터 좀 네. 약간 흥분을 가라앉히고 진행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 이제 곰부터 잡나요? 곰부터. 보통은 곰부터 잡아요. 일단 곰부터 잡고 나 죽으려 그래. 피 먹고. 이렇게 플레이를 하면은 조금 이렇게 흥분하실 수는 있어요. 제가 좀 흥분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도 게임을 하면 또 흥분을 하고 그래요. 막. 네, 띄워주세요. 제가 또 멋있는 스킬 지금. 또 나갑니다. 자, 빠키야, 싹키야. 아, 이렇게 또 부류를 또 이렇게 넷이서 한 몸처럼 또 잡았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깨알 같은 팁을 드리면 이런 중간 네임들을 잡으면 네. 꼭 이렇게 독이다든지 터지죠. 꼭 뭐가 터지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권사님. 네, 권사님 네 구슬 같은 게 터져요. 네? 구슬이라든지 얼음 구슬 같은 게 터진. 네, 보슬 꼭 그 이제 그 드랍하는 아이템을 바로 먹으러 갔다가.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네, 범인님, 네. 권사님한테 설명을 하고 하시면서 본인이 설명하시나요? 죄송합니다. 자, 네. 이거는 냉동하기로 가볼까요? 네, 빨리 가주세요. 답정 써주세요. 오, 코돈. 요거는 어떻게, 뭐, 안 잡고 가나요? 네, 안 잡고 가죠. 어떻게, 아니, 그럼 네,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냉동하기 앞에 왔어요. 활강에서 벽에 비비키 하시면 되는데. 아, 활강에서 벽에 어떻게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네. 또 떨어진다, 떨어진다. 포크. 이렇게. 또 요런 또 좋은 방법이 또 있네요. 네. 좋습니다. 자, 맹도하기 앞에 왔습니다. 드디어 이제 1렙 네. 맹도가 앞에 왔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네. 그 권사님께서 맹도하기 팁을 잡는 공략 좀 알려주세요. 패턴에 따라서 조심하셔야 되는데 원거리 네. 공격하시는 분들은 밖에서 하시면 되고 네. 탱 역할을 하시는 사람 외에는 조금 네. 약한 딜을 하셔가지고 네. 아기한테 맞지 않도록 해야 돼. 아, 알겠습니다. 네, 범인님 스킬 다시 안 찍으셔도 돼요? 저거 여기는 암살이 없기 때문에 네. 그 연막이 없잖아요. 그러면 네. 오늘 네. 제가 보호령을 찍어야 되겠죠, 그죠? 네, 보호령을 찍으시거나 아니면 기공님이 호신장막을. 아,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할까요, 기공님? 어떻게 하실래요? 제가 보호령을 또 여러분들을 보호하겠습니다. 네, 거의 암살자분들이 네. 연막 이거 해주시거나 그렇죠. 꽃가루 이제 소환사분들이 꽃가루를 해주시는데 오늘은 네. 네, 두 분 직업이 안 계시기 때문에 네. 그러면 네, 주공사님께서 아니요, 제가 보호령 한다고요. 아, 그러면은 우리 범인님, 검사님께서 보호령을 해주시고 네, 제가 보호령을 장막은 안 쓰는 걸로 호신장막 쓸 필요가 없어요. 네. 이렇게 찍어서 제가 보호령을 찍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그 이게 보이는 작살총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요거 작살총 요거. 자, 우리 추비님께서 네. 자살총. 기공사님. 네, 작살총 같은 경우에는 맹도왕이가 공중으로 올라가면 예예. 큰 독을 바닥에 네 번 깔고 네. 그 다음에 독 공격을 하거든요. 네. 그 네 번 깔는 동안 작살총을 가지고요. 네. 알을 깨줘야 돼요. 아, 알이 나와요? 네, 그 알을 깨지 못하면은 알이 부화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오히려 독 공격을 계속하는 애들이 나와요. 네. 그래서 안 맞는 게 그거를 이제 안 나오게 하려고. 아, 최대한 알을 다 깨는 게 좋다. 네. 아니요, 무조건 다 깨셔야 돼요. 아, 무조건 다 깨야 된다. 네. 아, 네, 좋습니다. 네. 근데 이게 총 궁합으로만. 그렇죠. 총 위치도 이렇게 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2시 방향, 6시 방향, 이렇게 4시 방향 이렇게요? 네, 총이 이렇게 방향이 다른데 그쵸, 이런 거는 이렇게 사전에 이렇게 맞춰 놓고 출발하나요? 네. 아, 그러면은 저희가 다 맡아 볼까요? 네. 저는 어디로 갈까요? 나 여기 갈래. 네, 먼저 찜콩 하세요. 그게요, 근데요. 네. 위치를 맹도각의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게요. 네, 맹도각이 여기 어디?
수증기가 나오잖아요. 네. 여기서 수증기가 나와요. 네, 수증기는 왜 나오는 거죠? 맹동아리가 떨어진 다음에 맹동아리가 디버프를 하나 걸거든요. 네. 그 디버프를 없애주면서 공격력이랑 공격 속도, 뭐 치명타 이런 거 증가시켜주는 버프를 잠깐 줘요. 오, 예. 네, 그래서 그거를 받아야 되는데. 아, 수증기 무조건 받아야 되네요. 네. 네, 수증기 안 받으면은 안 돼요. 길이 안 나오고. 그렇죠. 자, 그러면은 빨리 이제 방향을 잡아서 총을 어디에서 잡을지. 이 독 네 방 떨어지는 거 누가 빼나요? 누가 뺀다고 누가 하죠? 뺄까요? 네. 네, 한 사람이 담당해서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공격하기 때문에. 예, 그러면 한 사람이 담당해서 오늘은 빼줘야. 누가 뺄까요? 권사님? 뺄 수 있는 분. 역사님 혹시 뺄 수 있으세요? 많이는 못 빼봤는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역사님이 독점판입니다. 역사님이 그럼 독을 빼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자 어떻게 출발할까요? 총 몇인지 출발하도록 하죠. 아, 총 총 몇인지 하셔야죠. 저는 여기. 난 여기. 거기가 어디예요? 여기. 거기가 여기요. 한시 방향. 저 여기요. 네, 거기가 한시 방향일 거예요. 지도상으로 봤을 때 한시 방향이죠. 전 여기로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호사님은? 저는 무조건 맹동하기에서 가장 먼 곳으로 갈게요. 아, 오케이. 맹동으로 막 끝으로. 네. 자, 그리고 6시 방향. 권사님은 그 반대 방향으로 가세요. 알아서. 네. 좋습니다. Let's go party time. 자, 그러면 맹동하기 자리가 혹시 시작하는 자리가 혹시 있나요? 좋은 자리? 11시에서 보통 시작하거든요. 어디요? 11시요. 아, 어디? 지금 역사님 있는 곳? 지도에서 보면 예. 네. 역사님 있는 곳?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맹동아이가 11시 오면은 네. 먼저 누가 먼저 들어가나요? 탱탱. 메인 탱. 탱은 없어요, 거의. 아, 탱은 없어요? 네, 탱은 거의 뭐 정해진 게 없습니다. 누가 먼저 들어갈까요? 제가 먼저 들어갈게요. 네? 제 권사가 먼저 들어갈게요. 권사가 먼저 들어가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 드세요. 아, 맹동아이가 와야 되는구나. 네, 그럼 맹동아이가 와야 돼요. 자, 그러면 그 패턴을 네, 범인이 오늘 맹독 아기를 잡아서 아기찜을 해주세요. 아기찜 좋아, 아기찜 좋아. 자, 아기찜 좋아. 맹독 아기찜. 좋습니다. 네. 자, 자 세라비 들어왔죠. 네, 아이고. 영혼의 극딜을 제가 날립니다. 네, 찌르기, 네. 권사의 찌르기죠. 자, 올려주세요, 역사님. 네, 올려주면 제가 또 내령까지 극딜, 찍고. 극딜은 언제나요? 지금 극딜하고 있어요. 영혼의 네, 극딜. 영혼을 남아서 극딜. 영혼의 극딜. 자, 저한테. 극딜. 자, 저한테 왔고요. 아이고, 우리 기공사님 빨리 물약. 기공사님 물약 드셔야죠. 기공사님 죽으면 안 돼. 자, 이거 막아주셔야 돼요. 막아주고, 요거를 전면. 네. 자, 막아주세요. 맹동하기가 지금. 자, 잠깐 그렇지. 나이스 다운. 여기 있는 자, 분들이. 영혼의 극딜, 영혼을 남아서 극딜 해주세요. 이분들이 굉장히 잘하세요, 지금. 그렇죠. 저는 뭐 찌르기만 하면 돼. 범인님 지금 너무 안 움직이신다. 손가락 움직이세요. 월광 소나타 치세요, 키보드로. 저 지금 네. 제가 지금 억울 먹고 있어요, 여러분. 아. 굉장히 실수하고 있어요, 지금. 되게 여유있게 하시네요. 네, 영혼의 극딜 지금. 영혼의 극딜. 네, 지금. 자, 총. 아이고, 이제. 이제 올라갔습니다, 맹동하기. 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작살총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네.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은 우리 역사님이 빼시고요. 네. 그동안 예, 시현이 제가 맞을게요. 이제 말하는 동안에 저희는 이제 알을 뿌게야 돼요. 1번 네. 눌렀죠. 1번. 네, 1번으로 알을 뿌게서 가까이 가서 1번 눌러주세요. 네. 모여서 1번.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독이 다 빠지고 나서 네. 보호령을 쓸 준비를 하면 됩니다. 네. 그럼 범인님이 보호령을 쓸 동안 보호령 맞았어. 미안. 빨리 오세요. 아이고. 죄송해요. 네. 총을 막 쏴주세요. 네, 총을. 총을 집어서 창. 등각이를 떨게 되겠죠. 총을 몇 발 정도 쏴야 돼요? 총을 몇 발 정도 쏘냐면 일단은 집은 거 다 쏴야 돼요. 아, 좀 늦게 떨어졌는데 네, 여러분들 네. 총을 제가 좀 빨리 못 쐈어요. 총을 쏘면 이제 맹동아가 뚝 떨어진다는 네, 말씀이죠? 어느 정도 맞으면 네, 뚝 떨어졌네요. 바로 네. 붙어서 바로 영혼을 남은 극딜을 버프를 받고요. 버프를 네, 떨어지면 여기죠, 여기. 그렇죠. 이 깨끗한 물을 네, 깨끗한 물을 받고 네, 영혼을 담은 극딜. 영혼을 담은 피가 쭉쭉 다네요. 속이 다 시원하네 그냥. 속이 다 시원하네. 난 이렇게 못했거든요, 네. 진짜. 자, 그럼 못했어요? 속이 다 시원하네. 네. 보고, 오늘 보고 희영님. 네, 헤딩 팟이었어요, 저 맨날. 저거, 무슨 팟이야? 헤딩 팟? 숙련 팟이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럼요. 숙련 팟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지금 뽀핀 가족분들 다 숙련인 것 같아요. 다시 지금, 지금 엄청 잘하죠? 잡혔는데 이거? 아기찜 먹나요, 오늘? 아기찜 갑니다, 오늘. 그런 드림 제가 못 받아줘요. 자, 좋습니다. 네. 영원하면 이제 맹동아이가 올라가요. 또 올라가요? 저는 이제 저 내력을 관리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아까랑 똑같이 아기찜 올라가? 네, 지금 이제 2페이지가 네. 끝났는데 또 총을 아까 그 자리에서 그죠, 그 자리에서 가서 또 알을 뿌개고 네.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뿅. 역사님은 아까와 똑같이 독을 빼시고요. 네. 가까이 가서 1번 키. 네, 뿅. 저희는 그때가 이제 맹동아이 알을 뿌개고 있습니다. 알을 안 뿌개면 어떻게 되죠? 맹독식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한테 알에서? 독을 뿌려요. 자, 빨리 오세요. 내방 쌓고 보호령. 네, 빨리 오세요. 보여주세요. 보호령 넣고 저를 이렇게 해서
다시 총을 집은 네. 다음에 총 쏴주세요. 총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맹독하게야 떨어져라. 맹독. 이번에는 이제, 네. 이 느낌이 오죠? 이번에 잡겠네요. 아, 잡 그냥 잡죠. 그냥 잡죠. 아, 이 같이 하실 파트너분들이 우리 네. 권사님은 거의 뭐 출혈 그 피가 안 다르세요. 권사님은 엄청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영혼의 담은 극딜해 주세요. 네, 영혼의 담은 극딜 들어가세요. 네, 극딜 극딜. 자, 그럼 이제 버프를 받고요. 여 버프 박 받았고요. 버프 받고요. 잡니다. 예, 여유 있게 오, 여유 있게 여유 있게 여유 있게 클리어를 했습니다. 박수. 박수. 네. 자 이제 네 아이템이 나왔죠. 아, 아이템은 드세요. 저 필요 없습니다. 양보해 주세요. 어, 우리 시청자분께서 시원하게 드세요. 어, 자 1렘을 잡으면 간단히 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패는 1번, 2번 중에 랜덤으로 나오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핏빛 상어왕 목걸이가 아 저 반지가 나오는데 네. 수호 해골 둘 중에 랜덤으로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긴급 묵철 수리도가 나오네요. 긴급 묵철 수리도가 이제 잡템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그럼 네. 뭐 직업 무기는 안 나오는 거예요? 1렘에서? 아 지금 시험으로 드세요. 네. 어 필요하시면 드세요. 아시겠죠? 네. 어 그럼 우리 네. 검사님하고 권사님하고도 좀 인터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시험 네. 드세요. 드시고요. 양보해 주시고요. 우리 재한님 예 재한님 드시고요. 네. 그럼 이네임드에서는 이제 권사님. 권사님. 네. 권사님. 예. 이네임드는 뭐가 나오나요? 이네임드는 뭐가 나오나요? 이네임드는 정용기라는 보스가 나오거든요. 아, 그러면은 정용기가 예, 정용기를 일단은 가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가서 보면 된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이네임드 가는 길은 우리 그 제압할까님께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이제 또 어떻게 하면 되나요? 막 들어가시네요. 일단은 여기 앞쪽에 있는 잡몹을 먼저 잡고요. 아 잡몹을 네. 잡고 또 어디 가나 네. 잡몹도 존재하네요. 네. 네 좋습니다. 어, 여기 이거 개도 있다, 여기에서는 개. 개가 계란? 있는데 어, 네. 시베리안 허스키. 개가 그 암살자 개를 꼭 두 마리를 부르거든요. 아 개가 암살자 두 마리를 불러요? 아우. 네. 그 전에 부르기 전에 네, 빨리 잡아야죠. 아 또 이런 또 깨알 같은 팀 또 감사합니다. 개는 어, 암살자가 나오기 전에 빨리 해치우는 네. 좋은 깨알과 뒤에 감사합니다. 이 강아지는 시베리안 허스키 같나요? 네 모르겠습니다. 그런 드림은 제가 못 받아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우리 희영님이 굉장히 귀엽죠? 다네 제아파님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 희영님 인기가 별로 없네요. 아 이렇게 또 올라가나요? 여기 이렇게 올라 네 저거... 승천비로 네, 지금 방송을 안 보고 있어요. 안 배우면 핏빛 상황을 갈 수가 없네요. 그죠? 네 여기에서는 네. 항상 꼭 네. 우리 권사님이 리딩해서 한번 제가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리딩 하나요? 주세요. 리딩해 주세요. 네, 여기에 일단 올라오셨으면은 네. 또 8강 안에서 이렇게 반대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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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가 권사님을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제가 또 깨알 같은 팁 하나 말씀드리면 네. 아까 같이 그 암살이 없는 그러니까 연막이 없는 직업이랑 갔을 때는 네. 검사 같은 저 같은 보호령을 쓴다거나 아니면 기공님의 호신장막 네. 네. 써주시면 된다는 점. 그렇죠. 근데 호신장막을 쓰면은 네 일단은 여기에서 제안님은 뭐, 이제 리딩해 주세요. 네 여기서 네. 뛰시고 거의 중간 정도까지 오신 다음에 네, 네. 꺾어서 가시면 아 네 어 이게 제가 오 네 슉 날고 있습니다. 빠르게 배팅하네요. 파더스 아이고 컨테이너 사이로 들어오신 다음에 아 여기 또 이런 길이 있네요. 네 여기에서 내려오면은 바로 네 어, 경비원 또 이 경비원도 암살자 두 마리를 소환하나요? 네. 아, 그래서 항상 강아지부터 잡아야겠네요. 강아지가 아니라 네. 개인가? 이 정도면 크니까 개죠. 견이죠, 견. 견. 어. 견이나 개라는 단어는 조금 네, 그렇죠. 숙녀무리하게. 네, 네. 견. 내가 살려줬어. 나르고 첫점도 나오고요. 아이템. 어, 맹도하기는 좀 1렘보다는 조금 빨리 오네요. 정용기요? 네, 정용기. 1렘보다는 좀 빨리 네. 오네요. 네. 여기에 지금 1렘은 네, 임대를 좀 많이 두 마리 두 번 잡아야 되는데 아, 여기에서는 네. 한 번. 야 여기서 한 마리만. 어. 네. 그럼 그거 지금... 왜 만들었어, 그지? 네네. 피피상 완전히 개판이야. 자 우리 기파란이라는 그 중간 네임드가 있는데. 네네. 네. 중간 네, 이거를 또 어떻게 잡아야 되나요? 우리 그 역사님 이번 역사님께서 알려주세요. 이거는 기파란을 치는 것과 동시에 뒤에서 안 잡은 네임드 두 마리가 나오거든요. 아 안 잡은 네임드 두 마리가 나와요? 네네 그 건너뛴 네임드 두 마리가 나와가지고 네. 그 두 마리 한 명이 탱을 보고 네. 그 남은 세 명이 그 사이에 귀파란을 처리한 다음에 그 반대편으로 넘어가면 돼요. 아 잡지가 잡지 않고 넘어간다는 거죠? 네네. 어 또 깨알같은 뒤에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아까 그 쫄을 맞는다고 하셨는데 쫄은 누가 맞고 가나요? 보통 클래스를 별로 하면 쫄은 보통 검사나 권사 쪽이 맞고요. 검사? 네. 그 다음에 나머지 세 명이 귀파란을 네. 맡아요. 아, 아 그러면 오늘은 쫄탱은 우리 제압학과님 가능하세요? 권사님. 네. 아 네. 네, 우리 권사님 제압학과님이 쫄탱을 네. 보시고 그럼 저희 세 명이 네. 어, 귀파란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네. 제가 어, 남자니까
스타트 하도록 할게요. 네. 3, 2, 1, 고! 따라오세요! 네, 좋습니다. 제가 그동안 저는 한줄 게시판을 또 네, 확인해주세요. 네. 시청자분들, 그 피피 쌍어왕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네. 저 한줄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우, 퀴즈 정답을 또 맞추셨네요, 게시판에. 네. 이분을 바로 이렇게 드려도 되나요? 네, 한줄 게시판에. 제가 근데 이미지 게시판에 올리라고 해드렸는데 그래서 한줄 게시판은 안 되겠죠? 네, 그럼 아쉽네요. 이미지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여러분. 한 줄 게시판 아니고요. 이미지 게시판에 뭐 캡처해서 올려주셔도 되고요. 뭐 네. 재밌는 정답, 황당한 정답도 괜찮습니다. 아, 지금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권사님이 쫄텐을 네. 보고 있어요, 이렇게. 아, 이렇게 쫄텐을 보는구나, 잡지 않고. 아, 저희 지금 기파란이 다 잡아가고 있습니다. 네, 네 기파란 잡았습니다. 아, 톡톡톡톡. 네, 네 도피하시고요. 기파란 잡은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죠? 저거를 이제 안 잡고 가려면? 저거를 네. 이제 권사님이 계속 쫓아오거든요. 네네. 네네. 그러면 여기서 대기하다가 딱 오셨을 때 같이 벽으로 활강해서 비비시면 돼요. 아 그러면 이제 도망가면 어떻게 해? 이거 내려가서 활강?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네. 그럼 안 따라오는구나. 야 또 이런 것도 어떻게 네. 발견했는지 원래는 다 잡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유저분들은 네, 대망의 대망의 법규운전 우리 정용기가 왔습니다. 네. 제가 좀 기공사를 하니까요 이 법규운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법규운전에 네. 대해서 인행 같은 경우는 우리 네. 그 권사님 권사님 네 아 좋습니다. 권사님 그 인행 공략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패턴 자체가 네 번에 네. 이어서 총 나눠지는데요. 네 그 네 번 중에서 마지막 두 번은 방역기이기 때문에 네. 그거를 최대한 잘 피해 주시고 아 방역기를 피해 주고 네, 피가 40만씩 빠질 때마다 네. 벗기를 소환하거든요. 네. 여기 보이는 이런 게 벗기인가요? 네. 네. 거기서 네. 보통 이제 벗기는 네 누가 하나요? 벗기가 네 군데에서 소환되는데 보통 기공, 소환사, 네. 암살자 네. 그런 부류들이 거의 하고요. 네네. 네. 탱구는 가운데에서 최대한 다른 쪽으로 안 빠지게 정용이가 움직이지 않게? 네 가운데에서 가운데에서 네 법기가 소환될 때마다 네. 방역기를 한번 쓰거든요. 네 그거는 잘 팀원들하고 잘 맞춰가지고 끊어준다. 아 방역기를 끊어주셔야 되고요. 합격기로 네. 끊어준다 이거죠? 네 그러면 역사가 있으니까 역사랑 저랑 이제 건사님이 끊어주면 되겠네요. 네 네 좋습니다. 네, 네 이제 정용기를 잡아주시고요. 그럼 법기운전은 저랑 어떤 분이랑? 네, 법기운전은 우리 기공사님이랑 누가 할까요? 둘이 해야 되는데 지금. 아, 네. 저가 해야 된다고요? 아니 두 분이 해야 돼요. 제가 하면. 아, 제가 한다고 제가. 제가 하는 거 맞죠?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저랑 기공사님이랑 법기운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탱은 그 건사님이 하시고. 네.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건사님 출발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법기운전을 하면서 네, 말씀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법기 방향 정해야 됩니다. 법기 방향. 네, 좋습니다. 우리 기공사님 네. 편한 대로 어디 갈까요? 기공사님 어디 가실 거예요? 저는 반대 방향으로 갈게요. 기공사님 같으면. 거기? 네. 네, 제가 이쪽 라인 할게요. 아, 오케이. 네. 이쪽 라인. 그러면 저는 네. 이쪽 라인 법기를 운전하도록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콜? 네 콜 고고 띵 잠시만 스킬트리 좀 네. 바꾸고 아니다 그냥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도 되겠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자. 네 공략을 이제 우리 정용기를 네. 잡아주세요 출발할 때 우리 희영님께서는 댓글 네. 게시판 이벤트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고고 띵 네 제가 이제 다시 한 줄 게시판을 보면서 제가 이제 선물을 좀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잘 잡고 계세요? 아, 잘 잡고 있습니다 지금 별 무리 없습니까? 별 무리 없어요 일단은 뭐 네. 평범하게 일단 평범하게 일단은 잡고 있습니다 어우 주먹을 쓰네요 무식한 자식 왜요? 아니요 아유 이제 자체 필터링 중이라서 제가 네, 조금 좋아요. 시간이 조금 걸려요 양해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네. 욕도 써주시고 계시는데 감사합니다 욕도 관심이니까 아유, 아, 게시판 네. 빨리 보세요. 아, 저 최대한 빨리 보고 있는데 필터링 네.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필터링 하고 있어요. 올라왔으면, 지금. 욕이 아니라 약간 네. 좀 속상한 댓글들이 좀 네. 짓궂은 대목 그런 건가? 뭐야, 이게 분명히 쓰는데 제가 또... 피하지 못했어요. 네. 자, 좋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 법기는 언제 소환하나요? 우리 그 역사님. 법기는 보통 정령기 피가 388만쯤에 소환을 하거든요. 아, 388만쯤. 이제 벗기 소환할 때가 됐네요.
네네. 네. 네, 벗기. 오, 좋아. 기공님 조심하세요. 아, 저쪽 벗기는 우리 기공님 맡기로 하셨죠? 네, 좋습니다. 요걸 또 풀어준다고 네. 하셨는데 어떻게 끝나요? 아, 다운기로 또. 제가 열심히 자체 필터링을 한 결과 댓글을 하나 드디어 찾았습니다. 네, 찾았어요. 네. 어우, 요 역사님 방금 한 거 뭔가요? 방금은 철과장을 중첩시키는 건데요. 네. 이런 거 처음에 빨리빨리 긁어주면은 최대 한 무중첩이 10중첩까지 들어가요. 아, 철과장 중첩을 더 많이 시킬 수 있는 거군요. 네네. 아, 여러분 역사님들 이런 것 같은 깨알 팁 또 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청색 밤하늘님 네 남겨주셨는데요. 21만 개의 댓글을 넘겼습니다. 불소TV요 영원하라. 네, 응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청색 밤하늘님께서는요. 우리 불소TV 스페셜 아이템 상자 드릴게요. 감사드립니다. 응원 계속해주세요. 그리고요, 여러분. 도배는 벽에다가 게시판에 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님이 네. 되게 센스 있게 철과상을 벌써 지금 23중첩이에요. 잘하신다. 네. 보통 이제 역사님 같은 플레이를 안 하면 이런 게 중첩이 안 되죠, 역사님. 네. 아, 역사님이 좀 하네. 역사님 잘하시고 다 근데 다 숙련이신 것 같아요. 네. 자, 법기가 지금 계속 저쪽만 소환하네요. 기용사님 힘내세요. 네. 네, 잘 돼가고 있으세요? 저 무난하게 지금 만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만피 유지하시면서 네. 지금 정용기 피가 지금 27만이 아니구나. 3타 네. 이제 회전이 갑니다. 제가 맞으면서 리딩하면서 갈게요. 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맞기로 충분히 막아주고요. 네. 이것도 이제 자, 제 차례 왔어요. 법기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 법기. 네. 네. 법기가 이제 나오면요. 일단 한 대를 때려요. 네. 네. 한 대를 때린 다음에 네. 여기, 그다음에 어그를 끄는 건가요, 자기한테? 그렇죠. 어그를 끈 다음에 네. 이렇게 이제 법기를 예, 운전을 하는 거죠. 이렇게. 네. 이렇게 올 때쯤에 네. 저 같은 경우 이제 막기 무공으로 네, 제가 설명하고 있죠. 막기 무공으로 이렇게 해서 다시 와가지고 제가 그때 들었는데 법기를 이렇게 정용기 근처로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된다고 들었어요. 네,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네, 왔다 갔다 하잖아요. 자, 두 번 왔다 갔다 이것도 막아주는 센스 막아줍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법기 운전을 하면 되거든요. 좋습니다. 어때 제가 하는 법기 운전이 맞나요? 맞나요? 아무 말도 안 해주시고요. 네. 네, 지금 긴급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약간 성향에 따라 달라요. 네. 그냥 정용기한테 계속 붙어서 딜하시면서 네. 흘려보내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네. 네, 맞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기공분들도 저는 그냥 보내는데 네. 흑공 써서 내려놓거나 화염폭발로 튕겨서 중간에 계속 끊어주시는 분도 계세요. 또 깨알같은 뒤에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되게 무난하게 지금 진행이 네. 되고 있어요. 정신 없으시면 그냥 흘려보내시는 게 나아요. 그냥 흘려보내. 네.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저희 가족분 중에 하얀하얀아님 정용기랑 범인님과 싱크로 100% 감사합니다. 네. 하얀하얀아님께 네, 스페셜 아이템 상자 불소TV 스페셜 아이템 상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 줘. 저분 주지 마. 잠깐만요. 정용기가 더 잘생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가 나온 것 같은데? 정용기가 기분이 나쁘겠다. 지금 뭔가요? 아이고. 전면기인가요? 아이고 법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지금? 뭐 지금 진짜 전면하고 있는데? 아이고 권사님이 지금 탈진하셨어요. 없어가지고. 아이고 다운기 없어가지고. 아이고 기공사님도 지금 피가 조금 없으시네. 지금 철과상이 지금 79중점, 네. 82중점. 네. 조금만 더 힘내세요. 네네 다 잡았어. 다 잡았어. 다 잡아갑니다. 다 잡았습니다. 자, 8만 5만 힘을 내요. 힘을 내요. 힘을 내요. 잡았습니다. 완성. 네 이제 아이템이 뭐 나오는지 봐주세요. 네 하나님 자 제가 확인을 자 잠시 루트 하지 마시고 여기서 문제. 네, 여기서 문제. 네 여기서 또 아직 하지 마세요. 육각 보석함! 제가 이거는 육각근거에서 보석함! 이걸 보고 나갈게요. 보석함이요? 주머니 네, 말고 보석함? 보석함입니다. 네. 자, 이걸 루트를 해서 보패가 네. 3번, 4번, 5번이 나옵니다. 네네. 지금 한 줄 게시판에 네. 3번, 4번, 5번 중에 하나 선택해서 네. 나오는 분을 랜덤으로 추첨을 해가지고 네. 이걸 거는 육각, 금강석, 이걸 거는 육각, 금강석, 보석함을! 이글거리는 육각 보석함! 지금 흥분했어. 지금 너무 흥분하셔서 조금 쉬세요. 조금 쉬셔도 돼요. 제가 진행을 할게요. 조금 쉬셔도 돼요. 네. 와. 형님 하세요. 지금 이거 보페 이벤트 하신 거예요, 지금? 네, 보페 이벤트. 자, 3번, 4번, 5번 중에 뭐가 나오는지 지금 한글 게시판에 네.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렇게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건데 아무래도 여러분이 시청하시는 건 조금 약간 시간 차이가 조금 있어요. 몇 초 정도 딜레이가 있어가지고요. 우리 한 10초만 기다렸다가 오픈을 해주세요. 네. 자, 지금 입찰로 입찰하셨어요? 시간을 최대한 끌 테니까 네.
지금 시간이 네, 10시입니다. 10시니까 10시에 사이에 올라온 댓글 중에서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저희가 지금 왜냐면은 저희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다 취소. 보니까요. 아무래도 이렇게 전송 시간 때문에 몇 초간 살짝 딜레이를 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5번입니다. 네. 자, 지금 5번. 아이고, 지금 4번, 3번 많고요. 네. 네, 지금 5번. 5번 뽑혀요. 정답 5번이니까 제가 10시에 아이고, 아이고. 5번 뽑혀 나왔습니다. 네, 5번 뽑혀 나왔습니다. 네, 헤라씨, 헤라씨 아이디 헤라씨 5번 뽑혀요. 맞췄습니다. 네, 5번 다시 이분... 한번 정답하고 5번 네. 제가 확인해 드리고요. 10시에 한중 게시판에 정확히 10시에 올려주신 분에 한해서만 5번 한 분 랜덤으로 추첨해서 저희가 이글거리는 육각 보석함 맞죠? 네. 이번 육각 보석함 쏘겠습니다. 박수! 네, 축하드립니다. 네, 요거는 우리 네, 제 줄여서 이육보 이육보 네. 이글거리는 육각 보석 주머니. 자, 어느 분 당첨됐나요? 네. 지금 당첨됐다고 합니다. 당첨됐다고 합니다. 지금 어느 분 당첨됐나요? 아이디 네, 적어주세요. 네, 아이디 아니 설명해 줘야죠. 누가 당첨됐나요? 아 5번 여기 오페 이벤트 바로 밑에 도시의 타자님 오오오오 네. 오오오 무한 오 해줬고요. 네. 도시의 타자님도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셨습니다. 네, 두 분 저희가 무슨 소리예요 지금? 한 분만 추첨하는 건데. 아, 한 분만 추첨하는 거예요? 예, 한 분만.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내가 실수했네? 이거 어떡하죠? 그러면은 이분께 스페셜 아이템 상자 스페셜 드릴게요. 스페셜 아이템 상자 드릴게요. 예, 도시의 타자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네. 이글거는 육각 보석함 누가 당첨됐나요? 그거는 우리 헤라 씨 아이디 헤라 씨님이 당첨되셨고요. 영어 씨 네, 영어 씨 아니고 그냥 헤라 씨예요. 네, 그리고 도시의 타자님은 제가 실수로 죄송합니다. 스페셜 아이템 상자 나갈게요. 축하드립니다, 두 분. 네, 잘 5번 뽑혀 맞추셨어요. 자, 시간 관계상 네. 저희가 지금 3렘 청랑 홍랑 그리고 이제 해무지를 네. 잡아야 되는데 네네. 네 지금 아쉽게도 네 시간 관계상 하고 네. 네 근데 요즘 오늘 같이 파티하분 이 세 분께는 선물 있나요? 네. 네 좋습니다. 오늘 같이 플레이하신 세 분께는 자 기념으로 춤 한번 춰주세요. 춤 슬러시 춤 다 네, 같이 다 같이 춤 춰주세요. 춤 춰주세요. 네 같이 자. 이렇게 파티 오늘 도와주신 공략을 부탁해 파티를 도와주신 세 분께 우리, 네 파티원 세 분께도 선물이 나갑니다. 어떤 게 나가나요? 이글거리는 육각 보석함? 이글거리는 육각 네. 보석함 쏘겠습니다. 박수! 주머니 아니죠? 이 네. 이글거리는 육각 보석함입니다. 줄여서 저기 세 분. 네, 이륙보. 한호성, 한호성 시작. 네, 축하드립니다. 오늘 너무 고생하셨어요. 아니 아니, 한호성 달라니까 안 줄 거야. 다시 한번 육각 보석함 다시 엔지 엔지 다시 한번 자 이 세 분께 이글거리는 육각 보석함 쏘겠습니다. 와 와. 아, 진짜 안 줄 거야. 다시 한번 마지막 기회 마지막 기회 마지막 기회입니다. 자 이글거리는 육각 보석함. 쏘겠습니다! 어색하고졌다 어색하고졌다 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분들은 방송에 녹화됐으니까 네. 저희가 추후에서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제가 이 녹화본을 보고 열심히 깨겠습니다. 삐삐 네. 상황을 힘내서 2년까지 어떻게 시청자 여러분 2년까지 어떻게 잘 보셨나요? 아쉬워요. 3,4렘도 제가 보고 싶은데 아 근데 시간이 또 아까우니까 네. 3,4렘은 나중에 나중에 꼭 나중에 해주실 거죠? 방송 계속하니까 내일도 네. 방송하고 내일모레도 내일모레모레도 하니까 네. 다음주에도 방송하니까 네. 3,4렘은 다같이 자 오늘 일단 같이 파티에 참여해주신 역사 그루브님 네. 그리고 기공사 추빈님 네. 그리고 권사 제아팔가님 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네.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저는 파탈 해줄 파탈 네, 파탈하고 저는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니 그냥 범인님만 나가시고요. 세 분은 그냥 계속 도시라고 아, 네, 3년부터 계속 하시라고 저는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네. 이제 모든 코너가 네 마무리 됐죠. 정말 네, 모든 코너가 이렇게 네, 해서 힘들었어요. 아, 저 너무 힘들었어요, 시청 여러분. 오늘 솔직히 방송 너무 또 흥분해서 해가지고 네. 정오 시끄럽다 닥쳐라 꺼져라 이런 말 하신 분이 많은데 제가 좀 더 심사숙고 해서 여러분들 의견을 제가 받아들여서 나쁘게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네. 네,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좋은 모습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범인님이 네, 조금 흥분하셨는데 좀 너그럽게 이해해주세요. 또 생방송이라서 좀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제 스타일이에요. 네. 시청자분들 제 스타일이기 때문에 제가 옆에서 많이 혼낼게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마무리 나 마무리를 해볼까요? 자 보미님, 희한아님 나와주세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클로즈 멘트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바로 저희 또 바로. 셀프로 이동하니까. 네. 자, 아이고 메누나. 메누나, 메누나입니다. 자, 좋습니다. 자 자리 하시고 제가 또 마무리 멘트.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10시간 넘었네. 10시간 넘었고.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한우 먹게 생겼어요. 아! 네, 많은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아, 제가 지금 이미지 게시판에 한 분을 더 소개를 해드려야 돼요. 네, 소개하세요. 아, 그거는 네. 그러면 어쩔 수 없으니까 내일. 네, 네. 제가 이렇게 뽑아가지고 해드릴게요. 좋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예, 그럼 어떠셨어요? 오늘 어떠셨어요? 아 오늘 네.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아, 정신 없었어요 너무. 정신 없었어요? 네. 제가 좀 정신 없게 했죠? 아 죄송해요. 아니에요. 아니요. 덕분에 너무 재밌었어요. 아,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제가 여러분들께 전부 다 전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네. 아 너무 이제 시간 관계상 다 보여드리지 못한 거 좀 죄송하고요. 네. 어 그래도 네, 무시해탑 대박이었어요. 네. 정말 저 다음 주에 빨리 무시해탑과 싸워보고 싶어요. 네, 일단 아, 저도요. 그 네. 일단 암살짱 하시는 가족분들께 너무 죄송했던 게 네. 제가 사실 수리엔트리를 이제 제 스타일대로 하다 보니까 다 예. 틀리죠 사람마다. 예, 예. 그리고다가 뭐 암살자분들이 실망하지 않으셨을까 합니다. 근데 저 실제로 암살자하고 이 암살자 네. 파티 들어가면 수리건만 던져가지고 아~ 네. 파티원들이 암살자라고 중요, 해가지고 네. 암살자분들 속상해하지 마시고 네. 예. 암살자가 버프되는 그날까지 네. 저도 열심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개발이. 네. 그런데 저는 걱정이 조금 많이 됩니다. 왜요? 어, 오늘 무신의 탑이 이렇게 공개가 살짝 됐는데요. 네. 저는 솔직히 아까도 핏빛 상황 깨기도 조금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언제 무신의 탑을 깨나요? 아, 맞아. 무신의 탑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아무래도 층층별로 네임드들이 다 있고 뭐 이제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층층 올라갈 때마다 그런 성취감 좀 어. 이런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럼 네. 저 같은 초초초초 하드 유저가 하드 에이, 유저 같은 에이. 그런 건 없나요? 아 물론 아,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무시대탑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게 난이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아~ 네. 조절 가능하다는 거. 네, 오늘은 여기서 빨리 네. 정리를 하고요. 희한아님 네. 내일은 어떤 방송이 있나요? 네. 네, 내일은 본격적인 안구정화 오호, 네 오호, 여신 안구정. 특집이 있습니다. 어, 그럼 전꼭 나오겠네요? 예, 네, 뭐 여신 특집이니까 저는 안 나왔고요. 예, 저 네, 여신이니까. 네, 꽃미나 특집은 없나요? 맞아. 꽃미나 특집도 해 주세요. 여신이 왜 지구에 있어? 범인이랑 저랑 보면은 일단 꽃미남이 아니니까. 죄송합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예, 하진이 죄송합니다. 두 분 싸우세요. 예, 자꾸 눈 버리게 만들고. 맨날 이 두 분 뭐랄까 지겨워. 저 이쁜 새로운 페이스 이쁜 여자 보시면 예.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 네. 본격적인 네. 안구정화 방송과 함께 한번 네. 예.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예, 그럼 내일 오후 8시 8시입니다. 예, 다시 만나요. 네. 용마.